우리는 나르시스트가 쉽게 내뱉는 좋아한다는 말에 속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스트의 정체를 알아채기 전까지 나르시스트의 좋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었던 적이 있었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듣는 것만으로 뿌듯해지는 그런 기쁨을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는 말이 내가 너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 그 의미로 우리는 좋아한다는 말을 생각하고 또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르시스트도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쓰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나르시스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음을 알고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르시스트에게서 좋아한다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찝찝함을 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왜일까요? 그건 나르시스트가 좋아한다는 말에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 말 안에 마땅히 들어있어야 할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쉽게 자기 기분 좋을 때 내뱉는 좋아한다는 말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따위는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간 건 따로 있죠. 그게 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 네가 언니가 좋아. 날 언제 봤다고 내가 좋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너 나 알아? 넌 내가 필요한 거잖아. 이 집이 필요한 거고. 필요한 게 좋은 거잖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나르시스트의 적나라한 심리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소중한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필요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저 마치 명품백이 필요하니까 난 명품백이 좋아. 난 비싼 옷이 필요하니까 난 비싼 옷이 좋아. 난 집이 필요하니까 난 집이 좋아. 난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좋아. 필요하면 좋은 거지. 좋아하는 게 원래 필요한 거 아니야? 난 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걸 받아줘야 해. 왜냐고? 내가 너를 좋아하잖아. 이게 바로 나르시스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고 또 누가 나를 좋아하면 기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단지 누군가 우리를 필요해서, 오직 필요해서 좋아한다면 그건 값어치 없는 모조품일 뿐입니다. 진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자기 기분 내킬 때만 좋아한다는 말을 마치 칭찬처럼 남발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르시스트에게서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르시스트의 기분이 좋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기분이 좋은 건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르시스트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당신에게 당근 던지듯이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한다니까 하고 내뱉는 것은 차라리 안 듣는 것만 못한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르시스트가 멋대로 당신을 그럴듯한 물건 취급하듯이, 명품 취급하듯이, 좋아 보이는 옷 취급하듯이, 나는 네가 좋아, 쓸모있는 물건 취급하듯이 나는 네가 좋아 라는 말을 내뱉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필요로 하든 말든 당신은 그런 나르시스트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의 의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당신의 의사 역시 중요합니다. 당신 역시 나르시스트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